일어나요. 아줌마가 오빠 일어나래요. 아버지 나가셨냐? 아니요. 그럼 가서 전해. 깨웠는데 죽어도 못 일어난다고. 아휴. 오빠 못 일어난대요. 아, 시방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처자 뻔처자. 당구장 때문에 신경 쓰느라 좀 피곤한 모양이에요. 젊은 놈이 하는 짓 하고는, 아니 봐주고 잡아도 봐주고 잡은 데가 어디 한 군데로 있어야 말이지. 당신처럼 아들 미워하는 아버지 처음 봤어요. 아이, 지가 이쁜 짓 하는데도 내가 미워하는가? 아우, 됐어요. 그만해요. 아, 자네 말이, 오늘 뭐 바쁜 일 있는가? 왜요? 경찰! 밖에 누가 왔어. 아버지까지 결혼 허락하신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까지 마음을 바꾸셨어? 수영 오빠가 언니 서울 갔다 온거 뒤집어 썼거든요. 뒤집어 쓰다니? 언니가 수영 오빠랑 외박한 걸로 됐어요. 그 때문에 수영 오빠랑 결혼 진행이 빨라진 거죠. 날짜도 받았어? 아직이요. 그렇지만 오늘 내일 사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언닌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 있어요. 태평리 갔었어. 언제요? 새벽에. 어머니 만났어. 엄마가 언니랑 만나게 하실 리 없죠. 나 좀 도와줄래? 어떻게 해요? 이거 언니 좀 전해줘. 종태 오빠! 수희야. 여긴 웬일이야? 전 이만 가볼게요. 그래. 오빠, 나 화난다. 여기까지 와서 왜 영채만 만나? 그럴 일이 있었어. 오빠, 지금 서울 가는 거 아니지? 왜? 어디 있을 건지 말해. 오늘 6교시까지니까 끝나면 바로 오빠 있는 데로 갈게. 미안해, 수희야. 나 못 만나준다고? 나중에 보자. 사모님, 손님 오셨어요. 나와보세요. 어머, 이게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사부인.